안녕하십니까. 종로 노무사TV의 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영 노무사입니다. 여러분들 넷플릭스 많이 보시죠? 최근에 한국에서 뜨고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현재 1위던데 보니까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그 영화가 80년대 직장 생활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80년대 직장 생활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뭐라고? 생긴 건 그렇게 생겼다고? 그때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했었을까 상상을 하면서 좀 재밌게 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노동법적인 좀 이슈가 있어서 노무사로서 영화 속의 노동법 뭐가 있는지 한번 발견해봤는데요. 먼저 거기에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장면이 나오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장면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장면들이 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징계위원회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주인공 3명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합니다. 회사의 사내 기밀 정보를 언론사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징계위원들이 4명이 딱 있고 징계 혐의 대상자들이 딱 앉아있죠. 감봉으로 경감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감봉 3개월을 받았다는 장면으로 나오는데요. 감봉액은 평균 임금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죠. 감봉 3개월은 실제 감봉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장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징계를 받고 나서 주인공분이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고요 복도에 책상 하나가 있고 거기서 혼자 컴퓨터도 없는 데서 벽만 보고 있습니다. 벽에 지나가는 개미를 보고 있고 면벽수행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명백하게 이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때 당시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률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많았습니다. 화장실 옆에서 앉아 있거나 창고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책상 혼자 있고 앉아 있거나 물론 이게 근로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서 회사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진짜로 창고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혼자 컴퓨터가 없진 않아요. 다 있어요. 하지만 제한된 업무만 부여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근로자를 직장에서 몰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근로자분이 회사를 그만뒀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이사를 썼습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사이사 쓰고 도저히 힘들어서 못 다니겠네 하고 사이사 쓰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합니다. 그럼 과연 이미 퇴사를 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느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로자가 아니에요. 이미 퇴사했으니까 직장 내에 없어요. 그래서 분리 조치라든지 징계든지 이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퇴사 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실익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 부직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보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보면 이분이 사이사를 쓰고 나왔기 때문에 자발적 사직이기 때문에 이미 회사에서는 11번 코드 개인 사유로 인한 퇴사로 고용센터에 신고했을 거란 말이죠. 이직 확인서를 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되느냐? 근로자로서는 고용센터를 가서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근로감독관님이 그 신고를 접수를 받았잖아요. 회사로 통지서가 갑니다. 이런 게 진정이 접수되었으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나한테 보고해라 라고 공문이 내려갑니다. 거기서 만약 회사 내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노동청에서 고용센터로 연락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라고 통지를 하겠죠. 근데 만약 회사에서 그 정도는 아니었다 라고 한다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될 겁니다. 예상이 되죠. 이미 퇴사했어도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 회사는 아니다. 그러면 노동청에서 어떡하느냐? 근로감독관님들 머리가 아프죠.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이미 퇴사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힘든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론은 근로자분들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퇴사하고 나서도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신고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 조사나 판단이 어렵다. 그러면 외부 기관에 의뢰를 맡길 수도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뭐 생각보다 일반 기업에서 판단하기 어려워요.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여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미 퇴사했잖아요.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복잡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영화에서 나온 것도 세 번째, 직장 내 성희롱 말씀드렸죠. 뭐가 있냐면 여자 주인공분하고 여자 주인공분의 직장 같은 팀의 상사입니다. 여자 두 분이에요. 여자 두 분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여자 상사분이 여자 주인공한테 험한 말을 합니다. 너 전에 있던 부서에서 박전무랑 뭐 했다면서 그런 소문 다 돌아 막 그러면서 험한 말을 합니다. 이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성간에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모욕감을 느꼈다면 분명히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직장의 성희롱에 대한 신고를 하셔서 인사팀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동성 간의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남성끼리도 성립합니다. 남성끼리도 신체적으로 접촉 많이 해요. 가슴 만지면서 요즘 헬스 좀 다닌다 보다. 근데 당하는 사람이 불협감을 느꼈다면 아무리 친한 동성간이라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십시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